지금 내가 알려줄 거 세 가지는 밴드만 있어도 돼. 느낌만 알면 돼. 밴드라도 충분히 땡길 수가 있어. 팔꿈치를 몸통에 붙여. 팔꿈치 빠지면 안 돼. 너무 끼우려도 안 되고. 땡길 때 팔꿈치도 땡기고 손등 쪽 연결되면 좋지만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손 잡고 손목도 살짝 구부려서 땡겨줘.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거 했었잖아. 그 느낌으로 딱 걸어주거나 혹은 걸어서 안착을 시키든지 같이 당겨주면서 여기까지 같이 가자. 이 안쪽만 쓰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을 못 쓰신다. 근데 바깥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걸려서 쌓여서 걸리는 걸 느껴야 되거든. 근데 이 느낌을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막내야, 막내. 아, 힘도 막내. 다 지금 깨지는 방향들이 아까 배웠던 방향들 있지? 네. 옷이 깔맞춤인데? 네? 커플인데? 지그시에 확 치지 말고 우리 유찬이 소중하단 말이야. 잘생겼단 말이야. 아, 저만 한 거 있어요? 시작. 지금 한 개 학교 먹으셨어요 지금. 조심조심. 100% 쓰시면 안 돼요. 근데 100%는 안 쓸 수가 없어. 그냥 판단이. 멈춰야 돼요. 살짝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좀 길을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서봐 유찬아. 네. 오, 안경도 벗었어? 카메라 되게 이상하게 봐. 어? 저 관장님 저 나온 영상 보고 응. 바로 껐어요 그냥. 껐다고? 제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네 얼굴 보기 싫다고? 왜? 아니, 안경 벗으니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아니야, 잘생겼어. 여자친구 어떻게 그렇지? 제가 근데 이거 하는 거예요, 웨이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 번씩 해볼래? 네. 어, 이제 비켜. 네. 일로 와, 좀 더. 네. 같이 들어. 자, 첫 번째 훈련이야. 잘 들어. 설명해 줄게. 손을 이렇게 힘점에 맞게끔 딱 불편하지 않게 잡아주고, 손목만 너무 말지도 말고 이걸 너무 가슴 쪽으로 붙이지도 마. 처음에 그게 힘들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도 와 임마! 네. 너 여기서 들어. 네. 이런 기구들을 하면서 풀리지 않게 이거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고 한번 하면 다시 체크를 해줘. 한번 빠지면 다친다 이거. 그냥 우선 보여주면 여기서 땡기는 거야. 땡기는데 손이 밑으로 떨어지면 훨씬 좋지 않겠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올리고 있다는 느낌 살짝만 주고 땡기는데 우리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열리면 안 돼. 이두 힘 쓰려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 네. 팔이 넘어가는 거야. 딱 살짝 붙여놨다는 생각으로 잡아놓고 팔꿈치를 몸통에 붙여. 팔꿈치 빠지면 안 돼. 너무 끼우려도 안 되고. 땡길 때 팔꿈치도 땡기고 손등 쪽 연결되면 좋지만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손 잡고 손목도 살짝 구부려서 땡겨줘. 그래서 이 가벼운 무게를 하더라도 항상 이게 내 최대 무게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줘야 돼. 가볍다고 그냥 이렇게 해봤자 훈련이 하나도 안 돼요. 네. 이게 내 최고 무게 60kg. 땡기는 거 진짜 힘주고. 딱 해서 1초 버티고 다시 천천히 늘린 상태에서 다시 버티고. 그래서 버티고. 이때 어깨가 반대쪽으로 열리거나 돌아가지 않게. 이두 힘 쓰느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등을 쓰면은 등 수축돼서 이렇게 돼서 가슴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썰매타듯이.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은 하면서 이제 손목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일정해야 돼. 여기 먼저 가고 여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당기는 힘이 나중에 또 스트랩장 같은 거 할 때나 드래그 쓸 때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약하면 이게 뽑혀 나간다고 땡기면 쭉 때려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몸에 힘을 연결시켜주는 부위가 3대기 때문에 이게 엄청 써야 돼. 번기도 한 번씩 해볼까? 유찬이 네. 먼저 3대의 풍물을 보여줘. 빡주는 거 아니야. 얍삽이야 그건. 아, 자 나봐. 이거 봐. 이렇지 않았어. 이거 딱 하면 안 돼. 더 빼 앞으로. 그렇지.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흘러 빠지지 않게. 닿으면 안 되고 그냥. 붙여. 그냥 쭉 당겨. 아니, 여기다 붙여. 여기다. 여기다 붙여. 왼쪽에 올리지 말고. 어깨가 밖으로 돌거나 이 뒤로 빠지면 안 돼. 빠지고 있어 지금? 안 빠져. 팔꿈치를 당겨. 팔꿈치. 그렇지. 그렇지. 이 라인으로 팔꿈치를 당기는 거야. 오케이.
손을 너무 가슴으로 붙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엔 이제 비켜. 너 차례야. 응. 그렇지. 지금 여기로 당기는 거거든. 응. 그렇지. 해서 딱 여기도 붙고 여기도 가급적이면 딱 붙게. 손목 살짝 말면서 오케이. 한번 더. 그렇지. 다시 팔꿈치 너무 내리지 말고 당겨봐. 이렇게. 이제 너무 밑으로 꽂지 말고 한번 더. 오케이. 세 번만 더 해봐. 손목도 살짝 말면서 하나 쫙. 오케이. 다시 한번 둘. 그렇지. 쫙 버텨. 오. 5초 버텨라. 오. 4, 3, 2, 1, 오케이. 어디가 힘들어? 여기. 오지? 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쉽지? 이게 1번이야. 쉽지 않은데. 높이를 약간 내려주고, 굳이 이게 아니어도 돼. 이런 핸들이 아니어도 되고,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잡을 거면은 아무거나 괜찮아. 그리고 지금 내가 알려줄 거 세 가지는 밴드만 있어도 돼. 느낌만 알면 돼. 밴드로도 충분히 당길 수가 있어요. 네, 오른쪽 여기를 딱 핸드폰 조심하시고요. 네, 주시고. 네. 다시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요. 약간 내 겨드랑이 옆구리를 친다는 느낌. 네. 손목도 같이 살짝 말아주시고요. 좋습니다. 다시 둘, 둘. 셋. 천천히 당겨봐요. 네. 이게 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무게 괜찮으세요? 네. 네. 요쪽. 요쪽.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여기를 약간 친다는 느낌. 다시 밀어주시고, 천천히 당겨보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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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요렇게. 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둘. 쭉 당기시면서. 그렇죠. 여기 빠지지 않게. 네. 여기 빠지면 안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조금만 안쪽으로 당겨볼까요? 이렇게. 네. 이쪽을 딱 대셔야 돼요. 어? 손목은. 살짝 더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약간 위쪽까지 감추면서 여기, 여기에 딱 붙어서 돼야 됩니다. 네, 몇 번 더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둘, 그렇죠. 셋.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하고 뭐 어디서든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잡으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 난 좀 남자 바빠겠지.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네, 세 개로 똑같이 당기는 거야. 처음에는 이 라인대로 3두 그대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는 약간 요거까지 같이 오프레셔 걸어준 상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팔꿈치가 뜨는 게 아니라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같이 약간 플래시까지. 둘. 비율이 중요해. 셋. 팔꿈치 옆으로 빠지면 안 돼. 넷. 여기 붙여주고. 다섯. 다음에 밑에 쪽에서 해주는 거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1번 했던 거 있지? 이 동작을 똑같이 해주면서 혹은 걸어놓은 상태에서 위쪽 딱 붙여줘. 쭉. 처음에는 여기 걸면 힘들어. 프레셔가. 그래서 여기다 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여기다 걸어서 이제 어프레셔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프로네이션도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이거 했었잖아. 그 느낌으로 딱 걸어주거나 혹은 걸어서 안착을 시키든지 같이 당겨주면서 여기까지 같이 가자는 거지. 셋.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렇지. 항상 여기 잡혀 있어야 돼. 그렇지. 넘기는 식으로 해도 되고 그대로 뒤로 당겨봐. 백발. 그렇지. 이렇게. 얘는 약간 지렛대처럼 푸지. 이런 방식도 돼. 기본적인 거는 몸을 앉아서 푸지 말고 팔꿈치 당겨서 이걸 수축해. 이때 힘드니까 어깨가 빠진다고. 안 빠지게. 넌 자꾸 누르려고 그러지? 네. 들어 올려. 세 번 더. 하나, 둘, 셋. 약간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만의 방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FM으로 간 거야. 얘는 그래도 나름 짬밥이 된다고 이제 조금 이제 지방향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 딱 잡아놓고 얘를 수축해 봐. 응. 이 정도만. 응. 최대 수축까지 가져. 그렇지. 넷, 다섯. 그렇지. 여섯. 요 방향으로 항상 잠겨 있어야 돼. 그렇지. 이게 뒤로 빠지면 안 돼. 여덟. 조금 더 팔을 폈다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아, 올라가네. 그렇지. 둘, 둘. 오케이. 셋, 둘. 최대, 최. 그렇지. 넷, 둘. 아, 여기서 이제 퍼 올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한 번만 더. 오케이. 얘가 깎으로 돌면 안 돼. 네. 자, 당기면서 여기 약간 뒤로 해봐봐. 아, 잘했어. 이렇게 빼면서 당겨. 이거 뭐야? 등. 등이랑 이두 쓰는 거요. 네. 등 써서 가슴이 빠지면 팔은 옆으로 날아간다. 네. 자, 자, 어르신 지금 빠지죠, 이쪽으로. 네. 팔꿈치를 같이 당겨주시고, 아, 앉지 마시고요. 지금 등이 말려서 이렇게 빠져있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배를 살짝 대주시고요. 네. 혹시 통증 있으세요? 이도 조금 있는데 괜찮아요. 네. 아니요, 이들을 늦지 마시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렇죠. 예, 안 빼고 한번 살짝 해보세요. 더 힘들죠? 지금 여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예, 이두를 많이 쓰셔서 이쪽으로 예, 팔 띄고 해보실게요. 예, 편하게 팔 좀 뜨시고 하나 됐어 없어 천이 만점 풀 만점 풀 셋 점 네 이쪽으로 살짝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네. 지금 등 수축이 많이 나오시는데 견갑이 뒤로 빠져있죠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힘이 많이 빠지셔서 그래요. 그 다음 거는요 역시나 뭐 핸들은 뭐 아무거나 해도 돼. 되고 무게는 처음에 되게 가벼운 거 해야 돼. 내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 안쪽만 쓰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을 못 쓰신다. 근데 바깥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걸려서 쌓여서 걸리는 걸 느껴야 되거든. 근데 이 느낌을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못 잡아. 이걸 어떻게 바깥에서 잡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슬쩍 기대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살짝 돌아서 여기서 붙어서 등하고 이렇게 돼서 기대. 이제 푸시업처럼 가슴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 기댄 상태에서 그냥 기댄 채로 등 견갑을 살짝 빼주고 광배를 늘리면서 요 느낌을 주는 거야. 줘서 나중에 밀어주는 힘이 손목을 약간 내미는 느낌이 되고 엄지는 당기는 느낌이 돼서 이 뒤로 쏙 이때 이제 힘을 주느라고 손이 먼저 나가잖아. 그러면 이 안쪽 골폐부 쪽이나 이런 데가 아파. 그러니까 우선은 기대서 손을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등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이 바깥쪽에 기대져서 연결되는 느낌들 걸리는 느낌들을 많이 느껴야 돼. 이건 욕심내면 안 돼. 처음에 천천히 찾아서 살짝 주의할 거는 이거 할 때 왼쪽이 돌면 안 돼. 왼쪽이 고개랑 왼쪽이 도는 게 아니라 다들 몰라. 왼쪽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걸. 그러면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살짝 걸친 상태에서 중심하고 왼쪽 축은 두고 오른쪽. 아, 등 가려워 할 때 우리 여기 내밀잖아. 이렇게. 여기 긁고 싶을 때 이렇게 내밀잖아. 그런 느낌으로 기대진 상태에서 쭉 더 약간 나가준다는 느낌. 이게 누르는 방향이 나오면 안 되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돼도 안 돼.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이게. 힘이, 이렇게. 여기 세 개, 위쪽에서 들어가줘야 돼. 마찬가지로 밴드로도 할 수 있고. 투입! 멋짐, 잘생김. 천천히. 팔꿈치 빠지지 않게. 누르잖아? 누르지 않게. 손을 많이 가려고 그러지 말고 뒤에 기대, 이렇게. 그치? 여기로. 왼쪽이 빠지는 거지. 누르는 게 아니야. 천천히 해봐.
팔꿈치 들지도 말고. 코드 얘 끝이야. 얘가 이렇게 천천히 가봐.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손 보고 씻어. 이제 누르잖아 계속 밑으로. 회전이야 회전. 그렇지.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만 가. 팔꿈치가 빠진 거 누른다는 소리야. 천천히 여기를 민다는 생각을 해가 등으로. 회전을. 응. 그렇지 여기. 뜰. 그렇지. 뜰. 그렇지. 팔꿈치 빠지면 안 돼. 붙들고 있어야 돼. 그렇지. 삼두로 바깥쪽을 민다. 얘 들썩들썩하는 거 누르는 방향이야. 응. 이게 기대지지 않으면 어깨가 망가져요. 어깨가 조금이라도 힘들다 그러면 멈춰야 돼 바로. 그냥 기대고 있어 봐. 아니 누르지 말고 그냥 기대. 여기로. 어. 이게 기댄 거야. 여기 딱 기대줘. 그래서 여기 뒤에서 조금 얘는 그대로 두고 뒤로. 이제 여기 딱 기대지고 얘 딱 안착되고 이렇게 왼쪽 빠졌지. 낮추고 올라오고. 몸 빠지지 마. 얘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돼. 모양 나쁘지 않지? 울지 마. 그만. 층도 한번 해봐. 다시 얘기하지만 어깨가 아프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밀어주는 것보다 안쪽에 더 도니까 회전근이 돌아가거든. 어디에 기대? 기대, 손등에. 아니, 기대되는 게 이쪽으로 기울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면에 네 몸이 이쪽으로 도와봐. 이게 잘 안 되면 어, 손 잠깐 빼봐. 이쪽으로 더 가봐. 이 안으로 가. 펴. 기대, 이쪽으로. 그치? 걸리는 느낌 나지? 이렇게 누르면 안 돼. 그치? 얘가 붙어있고, 프로네이션 걸려있어, 얘가 붙어. 자, 좀 느껴져, 바깥에? 살짝. 아니. 살짝 있어? 그걸 조금 기대봐, 이렇게. 왼쪽이 빠지지 말고, 다시 천천히, 오른쪽이 살짝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느낌.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둘, 날에 들어가면 돼. 그렇지, 여기. 하나, 둘. 그렇지, 누르는 포지션 말고, 둘. 뒤를 많이 넣게. 밑으로 들어가면 안 걸려요. 어, 이렇게 돼야 여기 걸린다고. 하나, 둘. 왼쪽 빠지니까 절로 가지? 둘. 올라타. 약간 올라탄다는 느낌. 툴. 너무 나왔어.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셋, 둘, 오케이. 넷, 둘. 어깨 아파? 네. 괜찮아? 응.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기대봐. 이렇게. 손 약간 피고. 펴봐. 어. 이렇게. 어. 뼈가 이렇게 기대 있어봐봐. 손등 뒤로. 응.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거야. 차곡차곡 쌓여서. 편하지? 네. 어. 이렇게 잡혀. 편해야 돼. 제대로 되면 되게 편해. 뭐, 거의 뭐 5분 이상 있을 수 있게 편해. 오케이. 요 어깨 무리 갈 수 있어요. 어, 느낌 보시면서 살짝 하셔야 되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가슴이 살짝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후 한 것처럼. 네. 그래서 팔꿈치가 몸 손이랑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이쪽을 뜯어주시고 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푸시업 하고 있는 것처럼. 자, 더 이쪽으로 오세요. 더. 여기 안 되셔도 돼요. 더. 그렇죠? 그리고 요쪽으로 좀 도셔가지고 자, 애쉬 당초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니, 여기서 몸을 더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아니요, 손은 그대로 두시고. 발을 더 돌려보세요. 아니, 발이 이쪽으로 아니 이렇게 저처럼 이쪽으로 모셔 보세요. 이쪽으로. 그렇죠? 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손을 자꾸 밀라고 하지 마시고, 요 뒤에 푸시업 하나 하고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더 초보분들은 이만큼 오시면 돼요. 더. 그렇죠. 여기 뒤에 살짝 걸리는 느낌 한번 보세요.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 꽉 주고 뒤쪽에 걸리는 느낌 잡으셔서 여기서 살짝 꿍. 그렇죠. 다시 한번 살짝 꿍. 그렇죠. 여기로 미는 거예요. 살짝 꿍. 그렇죠. 밀 때 여기도 같이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밀어줘요. 이쪽 보시면 안 되고 손은 항상 시선은 손 보시고요. 손 땡기지 마시고 등이 가는 만큼만 이만큼 둘 그렇죠. 자 지금
얘 움직이는 것보다 손이 많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이 안쪽으로 쓰시면서 어깨가 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어깨회전이 아니야 어깨회전. 그럼 무리가 많이 와요. 지금도 그냥 얘 조금 가면 얘도 그냥 조금 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 둘 홀짝. 그렇죠. 시선은 여기 보시고요. 요거 여기 둘 둘 홀짝 누르시는 게 아니라 몸이 이쪽으로 약간 덮어준다. 그렇죠. 하나 둘 콩 마지막 얘 붙여두시고 올라타세요. 몸. 아 그렇죠. 둘 둘 그렇죠. 네, 좋아요. 셋. 하나 좋습니다. 어깨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처음에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요렇게 시작해야 돼. 요렇게 푸시업으로 미는 게 아니라 살짝 이 뒤에 걸쳐있는 느낌을 보고 요렇게 뒤를 겹친다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뒤 걸리는 느낌들을 많이 보고 팔이 빠지거나 놀면 안 되겠죠. 팔꿈치가 잡힌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약간 요 방향,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약간 요 방향,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쪽에서 가는 거지. 그리고 아까 했던 첫 번째 운동이랑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어. 케이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아까 이거 우리 당겨서 여기 안착을 딱 시켜서 붙였잖아. 이거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 팔꿈치 빼주면 된다 그랬어? 안 되지. 요건 어떻게? 요것도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잠긴다고. 그 상태에서 1번, 2번 같이 준 상태에서 3번 느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이거는 이제 삼두를 써서 미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려워.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어깨 회전근이 쓴단 말이야. 이렇게. 특히나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어깨 바보 된다 이거. 조금만 해도 망가져.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것들을 다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세게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방향이나 감각을 익숙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좀 내가 하는 걸 잘 모르겠어. 왼쪽 어깨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 핸드폰을 찍어. 그걸 보면 돼. 그래서 이것만 잘 연습해도 특히 뒤에 붙는 거라든지 이건 무조건 써야 되거든 이거. 이런 것들 그리핀 두루두루 좀 다 챙겨갈 수가 있어. 끝! 이해했냐? 저요? 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못한 것 같은데. 이해했어? 아직은 어려운데 한 것 같아. 조금 뭔가 좀 느낌이 네. 오긴 와? 네, 여기가 네, 느낌 온 것 같아. 넌 못 봤지? 저런 거. 네. 영상 봐. 네. 그런데 테이블에서 표시를 연습할 때 끝까지 가지 말고 방금 했던 동작들을 이제 이 기구를 잡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보는 거죠. 툭툭. 그래서 두 개를 또 맞춰줘야 돼, 감각을. 됐어. 아저씨, 커피 값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